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. 오늘이 100일째잖아요.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100일째니까 오늘 추모제하고 싹 다 정리하자. 그리고 101일째부터 다시 시작합시다. 처음부터 해서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, 여러분. 보십시오. 난 꿈이 있었죠. 버려지고 짓겨.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. 우리 어느 순간부터 참 불쌍한 국민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혹은 지켜주지 않는 국가의 무능함과 무심함을 알아채버린